요즘 사는 도롱이 발견. 쉬하냐? 저 장난감인데 다 싸면 어떡해. 왜 진짜. 도르. 아이 우리 도르. 코알라 도르예요. 도르야 여기 집에서 쉬었다 가 애기야. 아니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정착해 이 녀석아. 집도 많아 이제. 지금 보시면 오데오와 타치가 대립 중이고요. 나가보자. 터치야. 어디요? 까꿍. 갔다. 너 인마 지붕 타고 다녀? 응, 어디요? 먹어. 엄마 먹어. 터치야, 그냥 도망 가버리니? 눈띠 맘마 먹어. 도롱아, 너 어떻게 내려올 거야? 어떻게 올라갔어 진짜. 어 쉬고. 야 너 그냥 뛰면 안 된다. 안 돼 안 돼 뒤로 넘어와. 식사를 하고 있는 우리 오디오. 오디오 맛있어? 스물스물 내려와봐. 그거 어떻게 올라간 거야? 아 타치가 또 애들 위협했나 보다. 도치야 도치 내려와. 일로와. 옳지. 옳지. 오데오 삼촌은 괜찮아. 도롱! 내려왔어? 귀여워. 너무 귀여운 오데오의 뒷모습입니다. 밥을 먹고 있는 오데오의 뒷모습. 너무 귀엽고. 쭈냐, 네 남편 왔다. 봤어? 보고 있어? 눈을 질끈 감을 거야? 귀여워. 촉촉한 우리 쭈니. 근데 이뻐. 여기서 만나다니 참 희한한 일입니다. 어머 삼촌 좋아. 엄마한테 와. 알지. 밥 먹으러 왔어 새벽에. 새벽에 밥 먹으러 왔어요. 에이? 어디요? 어디요 왔어? 왜? 어디요 밥 먹어? 어디요? 어디요 밥 줄게. 왜 착해 우리 엄마는. 엄마는 저 어떻게 견제를 안 하네 이때가. 먹어. 응 먹어. 응, 냠냠 먹어. 엄마, 엄마. 이제 너 먹고 싶어? 알았어, 줄게.
오데오 있고 도도 있고 도롱이. 야 오데오랑 도롱이 투샷이 뭐야 이거? 응? 왜 똑같이 생겼어? 아빠 아들이야. 그리고 아몽이. 도치 어디였어? 도치야. 아빠와 아들. 도롱아. 도롱. 이상해. 애들이 뭐야? 웃겨? 오데오를 둘러싼 노랑둥이들. 눈치없는 어몽이 밥 먹고 있고. 옳지 오데오. 우리 오데오 잘한다. 잘 참고 있어요. 아니 아니 괜찮아. 오데오 괜찮아. 형아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? 삼촌은 아이고 쟤는 무서워? 이렇게 먹고 갔어요. 먹고 가. 먹고야. 오데오랑도 안 친한가 본데? 빨리 먹고 가라 이놈아. 응? 고마워야. 엄마는 어여 갔다가 이따가 한적할 때 와. 알았지? 너네도 안 친해? 형제가 아닌 것이야? 응? 형제가 아닌 것이야 너네? 가네. 갔다. 먹고 잘 가. 오데오고 데리고 온 게 아니었어? 저. 먹고야. 먹고 이따가 와. 다 먹고 거기서 쉬는 거야? 어? 야. 그렇지. 야, 그렇지. 오데오 간다. 오데오. 점프할 수 있겠어? 으쌰. 힘들어, 힘들어. 헤이, 귀여워. 제곱이네. 고양이 맞네. 멋있다. 멋있어. 어때요? 잘 가. 도끼야. 아이고. 걔 어디 아픈 거야? 도끼야 괜찮아요? 지금 도끼는 저 안에서 자고 있어요. 담요를 덮어주고 싶은데 그럼 또 놀라서 튀어갈까봐 앞에서 그냥 놔줬어요. 아이고 우리 어몽이. 아이고 귀여워. 어몽 어몽 마음에 놀다 갈 거야? 이제 좀 평화로운 것 같아? 어몽아 거기 안 돼. 오케이 오케이. 어몽이 삼촌 일로 나와. 나와 나와. 하지마 때리지마. 나 오케이.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될까 말까 엄청 고민스럽거든요. 별로 그렇게 크게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.
병원에 가면 아기가 또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지켜보러 가는데 오늘 또 비가 온대요. 아,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동장에 넣어서 집에 데려가서 지켜봐야 될지. 아이, 가끔. 눈빛은 또 괜찮은데. 애기야. 지금 일단 임시로 저희 집 본체에 화장실 쪽에다가 데리고 왔거든요. 자꾸 이렇게 입맛을 다시는 게 속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. 우리 아파. 속이 메스꺼워. 토할 것 같아. 오키야. 힛, 그 뽀뽀. 응, 오빠. 밥 줄까? 올라와. 엄마 이거 패드 깔았어. 응? 오키. 우리 오키랑 이제 병원을 갈 건데 제가 뭔가 유난일 수도 있는데 오키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고 계속 본 바로 원래 닭가슴살이라면은 환장하고 오는데 구석에 웅크려서 잠만 자고 가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어디 외상이 있는지 제가 못 보니까 외상이 있는지도 한번 보고 올게요. 애기야 미안해. 가자.